안녕하세요, 김타치입니다. 오늘은 이 마이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 언박싱 이런 거안할 겁니다. 그냥 요 구준액 마이크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, 그리고 바로 그냥 이벤트로 드리려고 해요. 이 제품은 조이트론이라고 하는, 아시죠? 저에게 협찬 잘 해주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다시 드리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, 뭐 기능을 한번 보고 나서 또 이벤트 소개를 해볼게요. 자, 구준액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마이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책상에서 뭔가 방송을 하거나 리뷰를 하기에 적합합니다. 자, 그리고 보면은 얘 장점이 바로 얘예요. 이 에코 기능과 볼륨 버튼인데요. 아, 볼륨 노브죠. 볼륨 노브로 실제로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소리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방송을 할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요 에코 기능입니다. 에코 기능은 아시죠? 울리는 거, 동굴 소리를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아마 동굴 소리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. 자, 혹은 이렇게 끌 수도 있고,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특색 있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게요 GM10 구준액 마이크의 특징입니다. 보통 구준액 마이크 이게 3만원대인데, 3만원짜리에 이런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 뒤쪽에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요. 그래서 따로 전원 연결할 필요 없이 건전지로도 사용이 가능하죠. 이 정도 기능에 이 정도 가격. 그러니까 두 가지 에코랑 볼륨이 물리 버튼으로 되는데 가격이 3만 원대다.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하는 유튜버다 할때 사용하기 괜찮아요. 가격이 싸니까. 일반 핀마이크도 막 2만 원씩 하는데 소리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좋습니다. 자, 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벤트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구독자 아니어도 됩니다. 뭐 구독하지 마세요. 아,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. 구독하시면 좋은데, 구독자 아니어도 제가 뭐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댓글을 달아드린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자, 두 번째,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건데요. 첫 번째는 조이트론 만세, 또 한쪽은 김타치 만세. 두 가지 댓글을 적고 이메일을 적어주세요. 예를 들어서 김타치 만세가 뭐 10명이다, 그리고 조이트론 만세가 뭐 5명이다,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치면 제가 나중에 일주일,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 통계를 내서 더 적게 적은 그룹 있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타치가 10명, 다음에 조이트론이 5명이니까 5명 그룹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한 분을 뽑아서 이 구준액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잘 참여를 하셔야 돼요. 뭐 어차피 이번에 안 돼도 이벤트 많이 할 계획입니다. 제품을 사실 너무 많이 받았어요. 다 저에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나눔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